하나는 오전 시간은 법화를 이론으로 한 번도 안 외워보셨죠. 오늘은 근현대사와 함께하는 태권도 격파라고 있어요. 태권도 격파는 언제 시작이 됐고, 그 다음에 격파가 어떻게 발전해왔고, 오늘날은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는지, 그 다음에 그 옛날의 기법은 어떤 게 있었고, 현재 우리가 지금 통기술에서 연습하고 있는 기법이 옛날 기법과 동일한지, 이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양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. 질문도 받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격파나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떠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넓은
몸을 반대쪽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때리는 거는 태권도 기술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기본 동작을 몸으로 속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지기 또한 내 몸에서 팔꿈치가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. 저대로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움직이고.